오늘은 아침부터 헬스장에 와 운동을 조지고 있습니다. 되게 열심히 해. 오늘 상근 수업 날인데 펌핑하고 가야 되거든. 지금 목소리 보라색 됐어? 그래. 괜찮아? 무리하는 거 아니야? 사실 지금은 무리를 좀 해야 하는 게 오늘은 매주미 학교에서 처음으로 참관 수업을 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몸 상태가 엉망진창이라 이렇게 벼락치기 펌핑이라도 하는 중입니다. 저 빨래더미 좀 치워줄래? 원래 빨래 개기 전에는 다 이렇게 들어온 법이지 뭐 어떻게. 안길 거잖아. 촬영을 해야 하니까 조금 옆으로 치워주세요. 접어. 그럼 그냥 이불 하나. 이렇게 되면 쫌쫌이가 덮으려고 가져온 이불. 근데 우리 여름에 입을 만한 좀 정숙한 복장의 옷이 없지 않아? 내가 살쪄가지고 옛날 스웩스 다 안 맞아. 근데 진짜 나도 그래. 좀 학교에 입고 갈 만한 옷이 없어. 나 죄다 추리닝이라. 근데 사실 뭐 입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정장 같은 거 입고 가야 되려나? 차려입고? 요즘도 정장 입나? 근데 요즘에 살찌면서 가슴이 커져가지고 뭘 입어도 여름에 쉽지 않아. 그럼 내 브라를 빌려줄게. 그럼 브라를 사러 가자. 이런 카라 셔츠 어때? 이거 두 개를 합쳐놓은 거지? 지금? 어. 근데 좀 나이 들어 보이지 않나? 다른 마네킹 찾아보자. 다른 마네킹? 근데 여기 앞에 텐트. 아이 창피해. 일단 마음에 드는 걸 골라봐. 학교에 입고 갈 수 있을 만한. 아 이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셔츠가 좀 무난하지 않을까? 진짜 한마디 말고는 달리 뭐라 해줄 말이 떠오르지가 않네요. 이렇게 하나씩 보다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괜찮아 보이는 것들 몇 개 추려서 입고 와보기로 했습니다. 안 돼 안 돼. 조폭이냐고. 에 그냥 집에 있는 거 잘 골라서 입고 갑시다. 어? 옷은 좀 그렇고 바지는 살라고. 얼마야?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스파고 팬티가 두 장에 3,500원에 샀거든? 제 팬티 살 돈 50번만 아끼면 이 반바지 하나 살 수 있겠네요. 결국 아동복 코너로 가서 매조미 옷만 주구장창 산 두 사람입니다. 진짜 A꺼만 잔뜩 샀다 진짜. A꺼만 샀네. 아 진짜 무슨 옷을 입어야 되나? 일단 스렉스에다가 스렉스 너무 발음 후지다 야. 까만 옷에 혁띠? 혁띠 이제 혁띠도 후지다 야. 막 붙지 않아? 좀 끼는데? 어때? 나랑 세트를 입으면 예쁘겠는데? 어때 색깔 세트 맞아? 응 좋아 좋아. 이렇게 반반의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는데 아씨 몇 도야 오늘? 와 이러고 가면 학교 도착하기 전에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아, 이 정도 입어야지 좀 살만한 날씨다. 와 진짜 미쳤어 오늘. 너무 더워. 근데 늦어가지고 좀 빨리 뛰어야 돼. 아, 괜히 뭐 반다고 정장 입고 스쳐가지고. 시간 보니까 괜찮은데? 해시계? 뛰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와 진짜 지금 한시. 점심에 이렇게 외식 나오는 거 진짜 오랜만이다. 그니까 오늘 누가 제일 예쁘고 잘생겼어?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지. 우리 오늘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올 때. 멋지고 예쁘게 보이려고 옷도 사러 갔다가 정장도 입다가 멋진 엄마 아빠로. 이거 원래 있던 거야? 그래도 원래 있던 거야. 엄마도 원래 있던 거야. 아니 그럼 대체 옷 사러는 왜 간 거야? 라는 제스처네요. 아 음식은 아주 맛있어서 아주 성공적인 외식이었습니다. 외국인 할머니 한 분 오셨어요. 이거 하자. 이거 그림 그리게 해보자. 오늘은 자기 전에 외국인 할머니랑 보드게임하며 같이 놀아보려 합니다. 맨 앞 순번이 제시어를 그리고 두 번째 순번에게 넘겨주면 건네받은 사람은 이걸 그대로 따라 그려 마지막 순번에게 넘겨줍니다. 마지막 순번은 이걸 보고 정답을 맞추면 되는 게임인데 오리! 네 이러면 틀린 겁니다. 이어서 다음 판. 헛. 제시어는 아내가 나왔네요. 일단 얼굴 윤곽을 빠르게 그려주고 깻잎 두 장을 얹어 머리 뚜껑을 닫아줍니다. 그리 험하게 생긴 인상까지 표현해내면 자, 쪼물이 짜잔! 1분 안에 그리는 마넷이 완성입니다. 이게 뭐야? 하지만 엄마를 알아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마는데 정답! 호빵맨! 땡! 정답! 오 너무 맛있겠지? 근데 나 좀 잘 그린 듯. 그니까 이도 났네. 근데 나도 주국인 주군가 봐. 왜? 이제 한번 보면 이제 뚝딱 해내는 것 같아. 뚝딱특 검색 기록 10개 나오면서 재료 준비하면서 승질낸. 나 그 아줌마 대사 다 외웠어. 아니 나는 싸게 샀다 해가지고 걔 상태가 막 그닥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딱 까는데 진짜 알이 덜렁하면서 나오는 거야. 그 표현이 조금 정말 좀 저속하게 들리는 게 조금 기분 탓인가? 너무 귀가 그렇게 들리는 거야. 아니 그래서 상관수 어땠어? 일단 복장의 니즈를 알았어. 캐주얼하게 입고 있지 않았어 나도? 그중에서 정장에 선글라스 끼신 분 딱 한 분 봤어. 근데 교실이 좀 더웠잖아. 하나씩 주섬주섬 벗으시더라고. 선글라스 타고 땀이 떨어지는 거 오랜만에 봤거든? 또 은근 젊은 사람들이 많던데? 근데 확실한 건 동년배는 없었다.
그래? 20대는 못 봤어. 진짜 우리 동년배려면은 21살에 나아야 지금 우리랑 같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치 그치. 쉽지 않지. 점점이 갓난애기였을 때는 애기 띠나 아니면 휠체어에만 아니 저기 유모차에만 태우고 다녀도 애기가 애기를 낳았네. 애기가 애기를 낳았네. 아니면 아유 언니 오빠야가 애기를 보내 이 느낌이었잖아. 맞아 맞아. 근데 이제 그런 말은 없어. 근데 학교 가서 우리랑 같은 이제 나이대 애기 부모님들을 대면하니까 거기서는 이제 시선이 좀 부담스러워. 맞아. 좀 전에 친구들이 아빠 잘생겼다는 얘기를 하거든. 안경 벗으면은 좀 전에 아빠 되게 잘생겼어 이런 얘기를 해.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안경 끼고 나가면 알지. 요즘 애들 솔직하더라고. 진짜 면전에 대고 하지. 안경 썼을 때랑 안 썼을 때 애들 차이가 되게 좀 그래. 반응이 안경 벗고 가면은 점점이 어디 있어 이러면은 저쪽에 가가지고 저기서 놀고 있었는데 어디 갔지? 삼촌 따라와 봐요 이러는데. 맞아 맞아. 안경 끼고 가면은 저기요 몰라요. 맞아. 그리고 몰라요 이러고 가버리지. 그리고 나인지 모르는 애들도 심지어 있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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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부모님들도 나 모르는 사람 있더라고. 나 진짜 못 알아보더라고. 안경 벗으면은? 어. 그럴만해. 사실 쪼물이 낳았을 때까지만 해도 야 이렇게 새 가족이 행복하게 살 줄 몰랐어. 맞아. 그냥 처음에는 진짜 그냥 달려든 거잖아. 맞아. 막상 이제 나와보니까 와 현실 레전드. 그냥 일을 갔다 오면은 나 좀 더 자게 해주려고 들어가서 자라 하고 저녁까지 애기 토닥토닥 하면서 재워주고 있고 그러다가 나랑 이제 새벽에 바통터치 하고 나면은 너도 이제 직장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새벽에 좀 잘 때 작업 좀 하는 거야. 유튜브 작업 조금이라도 더 하는 거야. 한두 시간 정도 하다가 그때 이제 뻗어서 자는 거지. 그때 생각해보면 진짜 와 대단했다. 좀 더, 좀 더. 릴리빗. 갑자기 눈물이. 됐어, 잘 담았어. 그래? 나 진짜 눈물 나네. 왜 울어? 나 눈물 나네. 그래. 그 너무. 이거 컨셉 아니었어? 진짜. 나 갑자기 막. 나 몰입했어. 우리 애한테 더 나았다. 꽃게 가져와. 알았어. 안돼. 서로가 서로를 진짜 아꼈지. 나는 당시에 그 회 같은 거 되게 좋아했는데 못 먹었잖아. 그래가지고 너가 그 우리 우량아 애기 딱 하고 우량아. 시장 거기 어풍당당 어사출소 이런 곳에서 5,000원짜리 반쪽 회 이렇게 떠와가지고 왕복으로 1시간 걸리는데 30분 걸어가서 포장하고 30분 고생 많았지. 근데 사실 버스 타고 왔었어. 애기 놀이터 가려고. 레전드 사람 발생. 키즈카페 갔다가 근데 당황했지? 응? 왜 우는 거야? 몰라. 갑자기 너무 몰입해가지고 슬펐네. 옛날 얘기 꺼내니까 좀 재밌네. 한바탕 울었으니 이제 평화로운 술자리가 이어질 줄 알았는데 말하다 울고 먹다가 울더라고요. 오늘은 이만 해야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울음바다가 된 날이지만 오늘도 내일도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